RC카 사셨어요? 잠깐 이거 보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브릴입니다. RC카를 처음 구매하신 분들 중에 전혀 모르고 완성품 구매하신 분 계시죠? 그분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본적인 거를 알고 주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시면 자동차, 조종기,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이렇게 준비하시면 주행 준비가 끝나시게 돼요. 전원은 처음엔 조종기를 넣고 그리고 자동차에 전원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끌 때는요, 자동차의 전원을 먼저 끄고 조종기에 전원을 꺼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행이 끝나고 자동차 전원을 먼저 끄지 않고 조종기에 전원을 먼저 끄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폭주하게 됩니다. 정말 무섭게 튀어나가게 돼요, 차가. 여러분, RC카 왜 구매하셨어요? 아마 이 작은 차체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구매하셨을 거예요. 컨트롤을 잃게 되면 크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동차의 전원을 먼저 끈 다음에 조종기의 전원을 끄셔야 합니다. 자동차에 배터리를 넣어주셔야 될 거예요. 각 차의 모델에 따라서 배터리를 장착하는 곳이 다르니까 미리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RC카들은 이런 식으로 후크를 사용해서 바디를 고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 후크를 빼서 바디를 열어주시면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배터리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원을 넣어 볼게요. 조종기에 전원을 먼저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전원을 넣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동차의 구조를 보면요, 이 자동차는 서버모터라는 게 필요해요. 이 서버모터는 바퀴를 움직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이 배터리는 전압과 용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차에 맞는 걸 구매 후 장착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처음에 구매하실 때 샵이나 인터넷에서 같이 보내줄 거예요.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기 동력으로 가기 때문에 모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모형 자동차에서는 모터가 두 가지 타입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브러쉬 타입, 하나는 브러쉬 리스 타입인데요. 이 자동차에는 브러쉬 타입, 즉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미니카 있잖아요. 그 미니카에 들어가는 모터의 방식과 똑같은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를 컨트롤해 줄 컨트롤러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를 전자변속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ESC라고 부르기도 해요. 역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모터의 용량에 따라서 이 변속기의 용량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모터의 타입에 따라서 이 변속기의 타입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교체하고 싶은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모터의 타입을 확인하신 다음에 교체를 하셔야 돼요. 수신기라는 게 필요한데요, 수신기는 현재 이 안에 있어요. 방수 처리까지 되어 있는 박스에 수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필수적인 각부의 명칭은 알려드렸는데요, 부가적으로 지금 이 자동차는 트라이얼 계열의 자동차예요. 그래서 라이트들이 꽤 많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컨트롤 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옵션이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터넷을 찾아서 붙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자동차를 움직여 볼게요. 전진할 때는 조종기의 트리거를 당기시면 됩니다. 권총 방아쇠를 당기듯이 당기시면 앞으로 가게 되고 밀게 되면 뒤로 갑니다. 이 자동차는 전진 후진이 가능한데요, 후진이 안 되는 자동차는 뒤로 밀게 되면 브레이크가 잡혀서 정지하게 돼요. 힘이 좋은 서버는요, 이렇게 움직일 때 위에를 눌러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제 쇼크업쇼버를 볼게요. 쇼크업쇼버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마다 쇼크업쇼버의 작동 범위나 작동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이 자동차의 같은 경우에는
쇼컵쇼버의 역할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세팅값이 다르고 주행하는 도로마다 세팅값이 좀 달라요. 자, 이제 자동차의 구동 방식인데요. 이거는 사륜구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뒤로 리지드 X3 달려 있어요. 그리고 프로펠러 샤프트가 앞뒤로 달려 있어서 사륜구동으로 작동되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의 차동기어는 여기엔 없어요. 그래서 돌리게 되면 같이 돌아갑니다. 자, 그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네 바퀴 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뒤로 가볼게요. 끝으로 전원을 꺼볼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의 전원을 먼저 끄시고 조종기의 전원을 끄시는 겁니다. 자동차의 전원을 껐고요. 조종기의 전원을 껐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RC 생활 되세요.